아, 저 푸드코트에 손님들이 좀 몰렸나 봐요.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 예. 어, 왜? 뭐, 할 얘기라도 있나, 한 사장? 어? 아니, 형, 저기. 어,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뭐, 오버고 지나친 건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긴데 이렇게 뜸을 들여. 형 아내는 윤정화 씨, 맞지? 이 일을 하는 건 어떤 게 진실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특별한 감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때 술자리에서 형이 어떤 여자분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걸리네. 난 형을 믿거든. 형한테는 형수가 있잖아. 형수 말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은 건 아닌 거지, 형. 이 일을 하는 건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 거지. 장인 장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 멈추게. 안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 자리에서 이걸 먹고 죽을 참이네.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인지 알긴 해? 그 사건 파헤쳐서 진실 규명했다고 치자고. 그리고 장악을 했다고 쳐. 그럼 자기 만나러 법정에 세울 거야? 그런 남편 천지 세상에 어딨어? 부부는 부부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란 말도 있잖아. 허물이 있으면 덮고 가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다른 여자 편을 들어? 둘은 부부야. 그 사실 죽을 때까지 못 받고. 그이가 뭐래?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너희가 법적인 부부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강서방은 그릇된 구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말문이 막혀가지고선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내 아들 같다 생각하니까 어찌나 가슴이 짠한지. 그 속은 또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싶다. 짠하긴 뭐가 짠해. 부인인 내가 있는데. 정화야,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내가 왜 그 사실을 의심했을까 싶어서 말이야.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 말이야. 그의 마음에 아무리 홍련이가 있다 해도 허용될 수 없는 감정이잖아. 난 그의 성격을 알아. 나하고 부부인데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당당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 어차피 아무 일도 아닌 걸. 안 그래? 써. 여유 있게 넣었어. 뭐라도 될 것 같니?
여긴 네가 마음껏 들락거려도 되는 곳은 아니야. 아, 그래? 조심할게. 그럼 가. 너, 우리 남편이 널 도와줄 거라고 믿고 날 뛰는 게 보인다? 나도 바보같이 오늘에서야 자각한 사실이 있어서 너한테 알려주려고 왔어. 교통사고의 진실, 어머니 재산 상속.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 다 해보는데 마지막엔 뭐가 됐든 간에 그이 결국 내 편 될 거야. 그게 부부라는 거란다. 그 사실을 말해주려고 왔어. 형을 믿거든. 형한테는 형수가 있잖아. 형수 말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은 건 아닌 거지, 형. 둘은 부부야. 그 사실 죽을 때까지 못 바꿔.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저쪽 방이에요. 아니, 이쪽 방으로 모시세요.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어떡할까요? 꿀물이라도 좀 타올까요? 나가 있어. 네.